014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조시푸드입니다. 사조시푸드는 동사는 1980년 사조냉장으로 설립되어 수산물 도매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참치 어획에서부터 유통, 수출, 부가식품 개발 및 판매를 책임지는 수산물 가공 유통 전문 기업인 횟감용 참치의 국내 가공은 현재 당사를 비롯한 동원산업, 유왕, 정필 등 소수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연간 총 가공 규모는 약 3만 톤으로 추산됨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며 북미,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노력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0년 3월에 설립되어 수산물 도소매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참치 어획에서부터 유통, 수출, 부가식품 개발,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사업 부문은 횟감용 참치 및 일반 수산물 가공 유통 부문, 김, 팝콘 등의 식품 부문, 통조림용 참치 등의 수산 부문과 보관 및 임대업 등의 기타 부문으로 나뉨 대시 횟감용 참치는 일본 및 기타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김, 팝콘은 사조대림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일반 수산물과 김 판매 부진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횟감용 참치 판매 증가 및 어가 상승, 통조림용 참치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기타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제품군 확대로 국내외 김 판매 증가가 기대되나 소비심리 부진에 따른 횟감용 참치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1일 14시 5분 기준 장중 사조시푸드의 시가총액은 9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사조시푸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71위입니다. 사조시푸드의 상장 주식수는 1721만 8540 주입니다. 사조시푸드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조시푸드의 퍼은 17.9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8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8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9배, 13,7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8번지억 원, 140억 원, 13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8번지억 원, 98억 원, 83억 원입니다. 사조시푸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6번지 64%이고 유보율은 1262.5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55이며 전일 대비해서 5.57-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2.38이며 전일 대비해서 5.44 더하기 0.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의